여러분들 오늘은 GT5에 있는 모든 경찰차들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에서 트레이너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에요. 먼저 앞쪽에 있는 이 차, 이것도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A5가 타고 다니는 차고요. 겉보기에는 일반 차량이랑 비슷해요. 경광등을 켜기 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내부도 경찰차랑 똑같아요. 여기 뭐 라디오 같은 거 있고 추가로 개조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경찰차는 개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치트가 있죠. 락스타가 모델링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엔진 프로, 브레이크 프로, 트랜스미션 프로, 경적 바꿀 수 있고 서스펜션 가장 낮게, 내구도 프로, 휠도 개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그리고 다음 차는 F5 SUV. 얘도 그냥 딱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여기서 바로 사이렌을 킬 수가 있다는 것. 참고로 밤에 보시면 이뻐요. 테일램프까지 반짝반짝하는 디테일. D클래스 그레인저 3500LX. 내부에는 뭐 무전기 같은 게 없네요. 그리고 8인승 내부에 사람 4명, 그리고 바깥에도 2명씩 매달립니다. 반가워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누수 요원을 태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GT5에서 별 4개 이상 띄웠을 때 나오는 차, 그게 바로 얘입니다. 제가 별을 5개 띄우고 다른 경찰들이랑 싸워볼게요.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지도에서 제 위치도 경찰 처럼 표시가 되는군요. 아, 동료가 왔어요. 발사. 하이 반갑습니다. 안녕 얘들아, 반가워요. 하이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수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 경찰차, 경찰 크루저. 이게 옛날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온라인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내부에는 경찰 장비들이 들어있고 뒷좌석이랑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따라서 뒤쪽에 범죄자를 태웠을 때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개조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경찰차는 개조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들어가. 됐어. 그냥 뭐 치트로 내구도, 엔진, 브레이크, 뭐 경적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없네요. 그리고 다음 경찰차, 브라바도 버팔로를 모델로 만들었어요. 생긴 게 똑같죠. 경광등, 그렇지. 얘는 보조개에서도 빛이 나네요. 이거는 뒷모습, 뒤쪽에 철창이 없어요. 이 차량의 특이점이 있다면 얘도 온라인에서 진짜 보기 힘들다는 거.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개조 품목 없고. 그리고 다음 차, 얘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보는 차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튼튼한 차체와 적당한 가속력, 뒤쪽에 철망까지, 사이렌. 그렇지. 로스산토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폐차되는 차. 안 될 걸 알고 있지만 개조하러 갑시다. 왜 개조 항목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로우 레벨 스포일러랑 미드 레벨 스포일러, 이거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 범퍼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고 이거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 범퍼, 밑에 범퍼가 살짝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스커트, 얘도 개조가 돼요. 첫 번째 거. 그리고 머플러도 개조가 가능해요. 원래는 듀얼인데 큼지막한 대포 배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요. 그 다음에 푸시 범퍼, 강화 푸시 범퍼, 그리고 제압용 푸시 범퍼, 이거 골라드릴게요. 본넷 레미어 후드랑 이중 배기 구멍 후드, 이중 배기 후드, 엔진 프롭, 브레이크 프롭, 트랜스미션 프롭, 경적 스킵,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내구도 프롭.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대충 아무거나 걸러드릴게요. 아이스 키들, 터보 장착 완료, 제논 헤드라이트, 창문은 리무진, 타이어 연기는 화이트, 방탄 타이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상징 위쪽에는 버드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8가지, 76 골라드릴게요. 그리고 차량 색상도 바뀌거든요. 포뮬러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없어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다른 경찰차도 도색이 되는지 봅시다. 먼저 기본 경찰차, 얘도 도색이 바뀌네요. 다음에 버팔로 모델, 얘도 도색이 바뀌고. 노란색 이쁘지 않습니까? 뭔가 꿀벌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도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범퍼 모델과 후드 모델이 구현되어 있다는 거. 윙도 있고 스커트 개조. GT5에 왜 이 기능을 넣어놨을까요? 뭔가 이게 버리는 데이트 같은데 나중에는 경찰차도 구매가 가능했으면 좋겠군요. 제가 바로 일반 경찰차랑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우, 속도 좋아요. 이 정도는 돼야 로스산토스의 범죄들을 신속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가속력 훌륭하고 속도 좋고 110만 돌파 여기까지. 제가 핸들링도 한번 볼게요.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왼쪽, 일반 버전도 굉장히 잘 돌아가요. 오른쪽, 아 밸런스 좋아요. 탄탄하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이번에는 튜닝 경찰차 왼쪽, 얘도 잘 돌아가는데? 그리고 좀 더 빨라요.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데 확실히 개조한 게 좋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위장 크루저. 겉보기는 일반 차랑 다름이 없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G70 경찰차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 같은데 위급 상황에서 라이트를 켜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앞쪽에 범퍼도 달려있고요. 내부에는 경찰 무전기랑 뒤쪽에 철창도 있고. 범죄자가 보인다 그렇다면 사이렌 켜, 그리고 범죄자를 제압해줍니다. 이제 사이좋게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개조 품목은 없고. 그 다음에 경찰 바이크, 이것도 온라인에서 정말 보기 힘들고요.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이쁘다는 거. 얘는 경찰 랜처, 북부 양크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경찰 로드크루저, 얘도 이제 북부 양크턴 버전. 경찰 트랜스포터, 이게 뭐지? 이 차 어디선가 가끔 본 것 같아요. 차체는 굉장히 크고 바퀴는 작고 속도는 느리고. 이동수단 모델 기대값, 그렇지. 뒤쪽에 짐칸이 있어요. 제가 시민을 납치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죄송합니다. 아 납치가 안 돼요. 참고로 뒤쪽에 사람이 그냥 탈 수 있네요. 굳이 납치할 필요는 없어요. 유리창에 철판이 덧대져 있거든요. 이렇게 방탄이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특별 카비소 총 MK2 한 발 깨지죠? 여기는 총알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뒤쪽도 완전 방탄. 그 다음에 앞유리창, 유리창이 의외로 방탄이네요. 미니건,
완전 방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제가 총을 쏘면 어떨까요? 발사! 유리창이 깨지는 모션만 있고 유리창이 날아가진 않고, 그 다음에 경찰 매버리 결한 3개 붙으면 얘가 나올 거예요. 그냥 헬리콥터고 4명 탈 수 있고, 얘는 다음에 다루는 거라 하고 넘어갑시다. 파크레인저, 공원 순찰차 이런 데서 오프로드를 타다가 범죄자가 보인다 그러면 라이트를 켜요. 쫓아가. 그리고 경찰 라이엇 긴급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시민차 중에서 가장 튼튼한 차예요. 이 차의 장점이라면은 방탄복을 채워줘요. 제가 지금 체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차를 타. 탑승하시면은 방탄복이 풀로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내려. 방탄복이 떨어져. 다시 타. 방탄복이 안 채워주네. 도망갑시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앞유리는 완전 방탄, 총알이 안 들어가요. 얘는 셰리프 크루저, 도시 밖에서 순찰을 담당합니다. 나름 속도도 괜찮고 쓸만해요. 내부에 뭐 있을 거 다 있고, 마찬가지로 개조품 뭐 없어. 셰리프 SUV, 얘도 이제 도시 밖에서 나오는 밴. 굉장히 디자인 이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보트, 이거를 자세히 보는 건 지금 처음이네요. 여기 핸들이랑 무전기, 심지어 위쪽에 와이퍼도 달려있어요. 자동차랑 비슷하네요. 얘도 치트로 도색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 바뀝니다. 역시 트레이너.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